욥기 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욥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예요. 그런데 이 대만이 누구냐? 창세기 36장 15절을 보니까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이 대만이에요. 누구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 둘이죠.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예요. 그런데 원래는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육의 양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욥과 친구가 되어진 대만 사람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과 함께 맺어진 건데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에게서 나온 자손이 두 종류의 자손이 나온다는 말이죠. 하나는 야곱과 같이 열두 지파의 이스라엘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에서가 나오는데 이 에서는 원래는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을 장자였다 그런 거죠.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에서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표현해요.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발람하고 비교를 해요.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발람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가 축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된다. 발람이 그랬더니 가서 저주할 수 없다. 나못 간다. 두 번째, 모압왕이 사람을 더 보내고 돈도 더 보내고 우리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이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다려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응답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미가 돼요. 뭐가 가미가 돼요? 내 육체의 어떤 욕심이 가미가 되어져요. 에서가 이삭의 후손으로서 아들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소욕이 더 중요하게 여기어서 그거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당장 보이는 것에 팔아버린 거예요. 발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지금 나를 높인다니까 나를 존귀 여긴다니까 그가 두 번째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잘 믿다가 중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발람이 망령된 자요. 에서도 망령된 자요. 그들은 회개를 하고자 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짐짓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할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회개할 세례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연결해서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인자는 거역을 해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생각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워지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육체의 복을 받는 쪽으로 추처 따라가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로 이르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교회에 목사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인자를 거역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함을 받아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잠깐 동안 그 일을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고 그의 자녀가 돼서 하늘의 기업을 얻겠다고 한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취하면서 변질되어진 거.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은 괜찮아요. 스스로 그 길을 택한 주의 종들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이 구원의 길로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욕심 때문에 변질이 되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는 일에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아모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돔이 받은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아모스 1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심판의 진노를 받느냐. 그들이 형제를 쫓아가면서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 그들을 쫓아가면서 긍휼을 버리고 항상 화를 내면서 그들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이 끌고 가고 성령을 회방해서 그들이 옳다라고 한 거하고 거스리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간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한다. 그들이 핍박을 하면서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에서 낳은 자손으로 추정되어져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후처 그드라가 낳은 자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수아 사람 발닷은 아브라함이 맞이한 후처 중에서 낳은 자인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졌습니다. 근데 약속을 가졌지만 그 약속은 다른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드라가 이와 같이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갖지 않은 자손이 돼서 결국은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육체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데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의 자녀를 누가 핍박을 하냐? 약속이 없는 자녀들이 핍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남한사람 소발도 아라비아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대강 감이 오시겠죠.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남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업의 약속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약속을 하고 이제 욥의 고난을 보고자 왔어요. 욥의 고난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울고 난리를 쳤어요. 멀리서 보니까 욥을 알아보기조차 어려우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울었다냐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방인이라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욥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 모습, 이것은 실제로 보여지는 저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죠. 율법을 가졌던 나라예요. 율법을 갖지 못했던 자들이 볼 때의 이 이스라엘은 패망했으니까 완전히 고통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자가 되어졌고 비참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참 처참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욥과 이 세 친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연관되어졌던 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딱 선택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바로 내 씨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3장 16절과 우리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약속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도 교회 가운데 나오지만 그 외에 각각 자기 신을 섬기는 많은 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데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율법을 가졌던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실 때가 바로 이방인 추수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 추수기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3일이 지난 후에 초실절이 있어지고 초실절에서부터 지나가면서 오순절이 이루어지게 돼요. 오순절 때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요 오순절 때에 그 앞에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에는 보리 추수가 이루어져요. 첫 추수는 보리예요. 근데 오순절이 있고 나서 추수되는 건 밀추수예요. 그런데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열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 추수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로부터 나팔절까지 요 4개월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추수기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은혜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리추수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하고 뒤에 밀추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걸 말해요. 하지만 복음이 전해진 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모두에게 전해졌지만 결국은 속죄일에 이 나팔소리와 함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영원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힘입는 자만이 장막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7일이 아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의 옷을 벗어버린 것을 할례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그 할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어지잖아요. 완전한 연합은 7일째가 아니라 8일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팔절과 함께 속죄절을 지나고 장막절로 들어가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지내고 있지만 시즌적으로 말할 때 유월절에서부터는 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면서는 여름이 되어져요. 그리고 속죄일이 되고 장막절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어지고 겨울이 될 때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과 헐로코스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임하시는 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와 같은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과 그 고통과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가 욥의 환난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위로했던가요? 아니면 욥을 정죄했던가요? 욥을 정죄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론으로. 그리고 이 고통을 죄를 진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놓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에게 허락한 이 환난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말하고 있고 그 육체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욥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 세 친구도 똑같이 율법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욥이 회복되는 그 시점까지는 다 율법적인 눈과 율법적인 판단,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의지할 수 있겠지만 결단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비판할 때 분명히 이 세 사람은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라는 얘기는 서로 뭐 했다는 얘기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를 잘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됐나와 우리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잘 섬기고 정말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으로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노력을 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에스겔서 16장 26절로부터 32절 에스겔서 16장 26절에서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로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할 거는 내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소리를 여호와께 듣게 된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군사들과 그들이 행한 정치들 또 아수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행한 정치, 경제, 문화, 전쟁에 필요한 방법들 이런 걸 다 가져와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려고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보려고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보려고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예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세워보려고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로 갖고 들어와요. 신학교에서 리더십 강의할 때 세상 리더십 이론을 갖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생각을 안 하고 민주주의를 해서 손들고 가반수 이상 또 투표해서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들어와서 또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문화적인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에 다 어댑터해요. 윌크릭 처치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슬리퍼 입고 반바지 입고 너도 와라 너도 와라 교회 안에 완전히 컴퓨터 갖다 놓고 오락시설 갖다 놓고 하면서 윌크릭 처치가 완전히 떴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렸어요. 윌크릭 처치를 본따서 뉴저지에 있는 교회도 연극 같은 거 하게끔 단상을 만들고 교회를 지었는데 십자가는 없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교회들을 본따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한 게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연극을 해. 또 유명한 릭 워렌, 세들백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비전이나 어떤 열정은 참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그 윌크릭 처치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버렸고 결국은 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냉랭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어떻게 되어졌느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미국에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이 무너지고 오늘날 한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슬픈 소리들을 듣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 이거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문물을 가져오고 아수르의 문물을 가져오고 갈대아 바벨론의 문물을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들과 행음한다고 표현했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는 내 안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그래서 혼합되어진 종교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단 한 분 여호와만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도록 이들이 섬겼던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게 한 거예요. 니네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뭔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럼 그대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 나라는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살에 종기가 나서 이게 온몸에 퍼지는 걸 문둥병으로 표현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살이 썩는 것도 몰라요. 살에서 고름이 흐르고 더러운 그 썩어가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말씀, 썩지 않을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오직 십자가의 피, 복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체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육적인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나서 하시는 말씀, 가시면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그 누룩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이라는 거는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은 무교병이에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그 무교병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들은 한 달 동안 집안에 누룩이 있나 없나 완전히 뒤집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하나도 집에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옷 주머니까지 다 뒤져요. 완전히 청소를 해서 누룩은 하나도 없게 만들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직 무교병만 먹게 합니다.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의 어떤 행위로 얻으려는 것, 사두개인의 누룩, 뭔가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헤롯의 누룩, 정치적인 권력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 교회가 정치에 가담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 목사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권세를 가진 목자들한테 작은 목회자들은 다 구실구실하고 거기다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는 타락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껍데기에 교회를 만들려다 보니까 거칠에만 있고 안에는 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주머니를 자꾸 이렇게 열게는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구제를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놓으면서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교도 이 주머니에서 돈 내면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 일어나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중에 귀한 분들 정말 고생하는 분 많죠.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런데 잘하는 분들은 이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드러나는 건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더 드러나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더러운 썩어진 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썩은 몸을 보고 그들이 옷을 찢고 울고 하는 거는 정적인 울음이에요. 친구였으니까 같이 화친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울음을 뭐라고 욥이 표현한 것을 이 욥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욥기 16장 20절 21절 찾아보겠어요. 욥기 16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욥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중재자.
무슨 중재자? 하나님이 나 사이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한 그것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누구밖에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피를 흘리고 얼마만큼 고통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줄 수 있는 중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은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내 자식이 죽어져도 내 물질이 다 빼앗겨도 나는 이거를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구나, 또 내가 이렇게 육이 썩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내 생명 하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욥의 기도와 그의 부르짖음, 그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거냐면 바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이제 썩어진 교회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할 자 그가 누구니까 하고 부르짖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전에 나팔절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그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환란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조롱을 받을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오직 온전하고 순전하게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면 말이 나와요. 흰말이 나와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예요. 마치 거룩한 것 같고 마치 구원을 주는 자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변질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은 거기에 기록된 걸 보면 이기고 이기더라. 흰말이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니까 육적인 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고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말 나오고 검은 말 나오니까 양식이 없어서 적그리스도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대요 하면서 이 육체의 양식으로 영혼들을 산다는 거예요. 요 말이 어디하고 연결되겠어요?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다 걷어들여서 갖고 있는데 어디 창고에 뒀어요? 애굽 창고에 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임금이 그만큼 부주의해진다는 거죠. 모든 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7년 기근 동안에 와서 다 그 양식 때문에 팔잖아요. 나중에 뭐까지 팔아요? 자기 영혼을 팔아요. 종이 됩니다. 전부가. 그때 그 양식을 가지고 누구는 보호함을 받아요. 요셉의 가족은 보호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정말 온전히 그의 피로 그와 함께 되어진 피를 나눈 형제들은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 영혼을 팔지 않게 보호함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자기 영혼을 파는 게 바로 검은 말 시대예요. 그 다음에 붉은 말 시대에는 순교역사가 청황색 말이 나오고 언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겠습니까? 순교자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나 있어서 뭔가 복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다 없어질 거예요. 복은 다 없어지고 갑자기 처참해졌어. 온전하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지도 않고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산 교회가 어찌 그와 같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짐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을 때 그 교회는 부르짖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7일 동안을 함께 앉아서 그걸 다 구경을 해요.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가 있어? 기가 차서 입을 딱 벌리고 앉아서 밤낮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여러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중건을 이룹니다. 고레스 왕이 그것을 가서 다시 짓게 함으로 인해서 중건하게 되죠. 그 예루살렘이 제대로 유지가 됐었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완전히 다 훼파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와 파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그리스가 되어지고 로마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 일을 똑같이 다 이루게 되어져요. 요 말이 그대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 그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시면서 그때부터 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놓인 자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거기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는데 아버지 집은 바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걸 아버지 집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할 것이 많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요. 또 우리가 그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아버지 집에 가서 마련한다라고 한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이거 내 집이잖아요. 이 내 집이 누구 집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집. 예수님 성전, 요 집이 예수님이 거하는 예수님의 성전 아버지 집이 되도록 무너진 거를 주님이 잘
쥐어서 내가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을 보니까 문에 지파 이름이 다 써 있고 바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 그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근데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거든요. 또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죄와 사망의 그 흑암의 세계가 있는 사단의 나라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반드시 어디로 다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 사이가 뭐가 있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데서부터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보혈을 지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보혈로 나를 다시 잘 빌드업을 하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일어나고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나면서 이 예루살렘 중건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핍박이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얼만큼 힘들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비아 산발라 핍박하면서 그걸 못 짓게 얼마나 방해를 했고 결국은 그 성전을 짓는 거를 정말 오랫동안 기초만 놨고 그 다음에 못 짓고 있고 못 짓고 있고 한참 후에 그걸 짓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450년이 걸려요.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70이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0이레는 처음에 7이레, 62이레, 그 다음에 한이레. 이 한이레, 한이레는 일주일에 새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무너진 모습을 하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무너진 거냐면 계시록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 1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1절에서 5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 4장에 가면 나와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촛대가 나오는데 양쪽에 선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이 촛대에 붓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와 또 총독으로 세워진 자를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예언하고 이런 말을 해요.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목사님한테 예언받는 이런 예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일을 것인가를 알고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회개의 나팔을 부는 일이 있는데 그때 두 증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딱
둘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참 나팔수가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않는 썩은 몸인 거예요. 문둥병이 걸려서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잘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 두 증인과 같은 참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썩은 교회들이 그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주님 오신다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하지만 아직 오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기보단 정말 휴거를 준비하려면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가 아니면 결단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받았던 열두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부터 4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투합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음녀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귀신의 영과 개구리의 영과 더러운 영들로 가득한 도시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음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했을 때 음행한 여자로 표현되어진 거. 음녀는 남편을 두고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져요? 음녀에 대해서 몇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어요. 17장 1절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18절을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18장 계시록 1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애통하면서 우는 모습이 여기 지금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요바 요바 네가 어떻게 그와 같이 불을 누리고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무너졌느냐.
그 세 친구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했던 모습은 얼마만큼 처절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냐. 근데 그 사람들은 음료하고 함께 장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교제, 친구가 되었던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음녀가 입은 모습을 보니까 그는 세마포 옷도 입었어요. 자주 옷도 입었어요. 붉은 옷도 입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교회 모습입니다. 세마포 옷,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또 자주 옷을 입은 왕권을 가진 것 같아요. 또 붉은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정금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잇는 것도 같고 보석과 진주로 생명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8절로부터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문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인 분이라는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내실 분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다시 오셨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도록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핍박이 있지만 견디라 이 말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힌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 핍박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디모데가 뭘 받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요즘에 교회가 어떤 게 유행이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3성전을 세워야 되고 유대인이 하고 있는 절기를 교회에서 지켜야 되고 토라 포션을 열심히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샤바스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말라 예쇼아라고 하래요. 뭔가를 만들어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구원을 받는 뭔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단의 회당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어디로 처박힐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혼들을 깨우쳐야 되고요. 제대로 가리켜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족속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약속을 갖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근데 약속을 갖지 않은 자들 앞에 약속을 가진 자들이 너무 처참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나. 바로 이것을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해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이 교회에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아주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두 증인이 죽었던 데를 계시록 11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는 그거를 애굽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룻,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곳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 11장 8절. 계시록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곳, 바로 그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두 증인이 촛대에다가 감람류를 붓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촛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기름을 붓고 그리스도 교회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온전히 그 환난을 통과하는 두 증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여준 환상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더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우리 제사장 나라예요?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교회의 더러운 것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욥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서 세 친구에 의해서 조롱을 당했지만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일으키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가볍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가진 멍에는 가벼운 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그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죽으시면서 그 예언된 말씀을 다 이뤘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다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을 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멍에는 가벼워요. 예수님이 이 멍에를 메라, 내가 너에게 맨 멍에는 가볍다 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너희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직 그분을 주로 섬기는, 그냥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내가 어떤 노력으로 욥처럼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진 자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또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고 14절 말씀에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또 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과 같은 일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건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안에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말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영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입었습니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다예요. 믿으세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어요. 얼마만큼 내가 영광을 입었다고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세상에 땅에서 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다고 말하죠. 흙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흙과 하늘과 이런 걸 구분하면서 나누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썩은 것과 썩지 않을 것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 일이 십자가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흙의 형상을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지니까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내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고 영광의 몸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의 몸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죽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지금 주셨냐면 흔들리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고백으로 드리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환난의 때에 주님만을 증거하면서 핍박받았던 두 증인과 같이 또 친구들로부터 조롱받았던 욥과 같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환난, 그 고난과 환난 속에 넘겨지게 될 것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냐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열어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살아 역사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변질되어서 배교되진 교회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과 참된 복음을 알아서 영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두 증인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